네, 저는 21살 박준현이고요. 네. 저도 21살 이재욱입니다. 요즘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서 요아정을 되게 많이 보는데 사실 그것밖에 잘 모르겠습니다. 요아정이랑 두바이 초콜릿 봤어요. 저는 요아정을 한번 먹어봤습니다. 근데 CK때 되게 비싸가지고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둘 다 먹어본 적은 없어서. 네. 이제 두바이 초콜릿부터 먼저 먹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얘부터. 포장이 지금 찐 게 있고 얘는 안 돼 있는 거라서 얘가 더 맛있어 보이긴 하고. 두바이 초콜릿은 단면이 생명. 단면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게 아마 피스타치오인가 할 텐데. 맛있다. 이 안에 과자 같은 게 들어있네. 뭐야 이거? 막대기 같은 게 좀 씹히는데. 맛있어. 근데 뭔가 특별한 맛은 없는 것 같은데. 두바이 초콜릿이라고 해서 색다른 맛을 기대했는데 색다른 맛은 없는 것 같습니다. 늘 먹던 맛. 10점 만점에 어떤 거 보실 수 있을까? 근데 기본 초콜릿이 일단 맛있기 때문에 7.5? 7.5. 저는 한 8점. 이거 먹어. 짜고 볼까? 어떻게 잘랐어? 그냥 이렇게 하면 되죠? 먹어. 좋아. 얘가 훨씬 더 맛있다. 얘가 훨씬 더 과자 같은 느낌보다 초콜릿 같은 느낌이 더 나은 것 같아. 이거는 안에 딱딱한 게 많았는데 얘 이상 막대기 같은 게 없는 것 같아요. 훨씬 맛있는데. 얘는 10점 만점에 몇 점 주셨어요? 얘는 8.3. 저는 9.5점. 다시 네. 먹어볼 기회가 있으세요? 네. 이 두 번째로 먹은 거는 분기별로 한 번씩은 먹어봤어요. 저는 진짜 한 달에 한 번씩은 계속 먹고 싶은데 구할 수만 있다. 그리고 두바이가 좀 먹으라고. 그 박스에 들어있는 게 두바이 스타일 초콜릿인데. 네. 아 맞네. 자 이게요. 얘가 근데 뭔가 가짜의 기운이 있었습니다. 맛은 근데 둘 다 맛있어가지고. 어떤 기분일까요 가짜의 기운? 가짜의 기운이 약간 딱딱하고 약간 불친절하다고 해야 되나? 씹는데 좀. 이거는 고급스러운 맛인데 그냥 딱 편의점에서 팔 것 같은. 한번 시켜보자고. 근데 일단 자몽 무조건 나왔다. 자몽 일단 자몽 반개 넣고 한개 넣고 좀 비싸긴 해. 우리 원하는 대로 넣으면 2억 넣어. 아, 네. 초코 아니고 그냥 초코 2분으로 시키자. 그 다음에 오? 비오트를 썼는데 비오트 넣고 미츠 근데 미츠랑 비오트랑 별게 없죠 포지션. 비오트를 빼고 미츠로 그런 느낌. 꿀 넣고 꿀한다? 응. 이러면은 이건 두 번째 음식은 요아정인데 많이 시키긴 했다. 돈값을 약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얼마씩? 23,000원. 맛있겠네. 국밥 주고. 그냥 먹으면 되나요? 이게 뿌리네. 바짝바짝 이게. 오.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아이스크림이 하나도 안 떠지긴 했는데 그냥 먹어보겠습니다. 자몽이랑 꿀이 진짜 맛있다. 잘 먹어. 맛있어. 자몽이랑 아이스크림 같이 먹어. 아이스크림이 은근 많이 없거든. 상큼하죠? 맛있어. 내가 원래 요거트 아이스크림 별로 안 좋아. 근데 뭔가 토핑이 이것저것 있으니까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재몽님은 요아정 처음 보고 오신다고 하셨는데 어떠세요? 진짜 맛있어요. 비싼 거 치고는 진짜 맛있어요. 비싸서 맛있는 거 아니에요? 아, 네, 맞아요. 이게 뭐지? 그래놀라. 건강한 거. 살 빠지는 거. 우리 요즘 체중 관리하잖아. 뺐잖아, 우리. 응, 뺐지.
여기 또 고려대 유튜브 나온다고 관리가 좀 관리를 좀 하고 어제 운동도 하고 100점 하고 이랬어요.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주셨을까? 근데 이거는 10점 저도 10점 만점인데 9.8? 7점 했어요. 이거 다 먹어도 되나요? 네, 다 감사합니다. 유아성 먹어보셨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접하게 되셨나요? 저희 아버지랑 요거트를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요거트를 사러 마트에 가시는데 제가 요즘 유튜브에서 심창맨님의 요화정 리뷰 아시나요? 네. 그거 생각나서 아까 요화정 먹자 해서 시키려고 했는데 배달의 민족 들어가서 2인분 하고 시켰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1인분으로 바꾸고 토핑도 절감하고 먹어봤는데 아버지랑 같이 나눠서요? 네, 같이 사이좋게 맛있더라고요. 그거 한 번 더 시켜 먹었어요. 제 돈으로는 처음 못 먹겠어요. 재훈님 혹시 다시 사 먹을 수 있는 비용? 네. 아까 시킬 때 샤인머스켓도 시킬까 막 고민했었는데 다음에 먹으면 샤인머스켓 같이 넣어서 세 번째 음식은 아망추인데 한번 드셔보세요. 오, 아망추는 진짜 처음 보는 게요. 아망추가 왜 아망추인지 아십니까? 왜 아망추죠? 얼음에 넣으면 아이스티가 밍밍해지잖아요. 망고를 넣으면 밍밍해질 일이 없고 시원하게 또 마실 수 있고 맞는 게 아예 가시고 계셨네요. 근데 나는 아망추를 오늘 처음 들어가지고 저 처음 먹어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오? 뭔가 그냥 복숭아 아이스랑 똑같은데 망고 향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더 맛있는데요? 진짜 맛있어요. 아이스티 똑같은 생각이어가지고 말은 안 했는데 아이스티 맛이 나오고 끝에 약간 망고 향이 좀 나면서 그치. 근데 앞에 또 단 음식들 많이 먹었잖아요. 근데 이거 먹으니까 얘도 달기는 한데 약간 리프레시. 망고를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역시 또 포크가 있기 때문에 포크로 교양 있게 먹겠습니다. 네. 여기 와서 평소에는 비싸서 못 먹었던 음식들 많이 먹고 가는 것 같아요. 씹어서 맛이 어떠신가요? 망고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근데 사무실 똑똑아 봐. 이런 것도 생각하고 이제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주실 것 같아요? 9점 주겠습니다. 9점. 저는 한 8점? 아이스 맛이 가려서 망고 맛이 많이 드는데 망고 맛이 다시 사 먹으면 아이스티를 드실 건가요? 망고 아이스티를 드실 건가요? 방이 좀 떨어지는 날에는 얘를 볼릴 것 같은데 평소에는 제가 또 잘 망하고 마샤추 먹을 것 같습니다. 재욱님은? 저는 그냥 아이스티 먹을 것 같아요. 마지막 음식은 크로키인데 나 얘는 진짜 처음 보는 것 같아. 나는 크로키도 처음 들어봤고 아망추도 처음 들어봤어. 진짜? 인스타그램 하나 잘 안 했어. 근데 크로키가 크루아상이랑 쿠키의 줄임말인가요? 맞죠? 아, 저는 약간 크런키 이런 걸 생각하고 얘를 잘라서 한번 먹자. 먼저 먹어라, 찍었어. 먹어보겠습니다. 오, 이 안에도 뭐가 있어요? 맛있어? 되게 맛있어. 크루아상이랑 쿠키 같이 먹는 느낌이 진짜 되게 뻑뻑할 것 같은데 보기에는 진짜 촉촉하고 짠짠하게 다니잖아요. 얘는 자주 사 먹을 것 같은데 재밌는 건 없어요. 딱 그 크루아상에 초코 쿠키 넣은 맛이고 겉에는 바삭 딱딱하다 해야 되나? 그런데 안에는 촉촉하다. 부드럽고 안에 약간 쿠키가 있어가지고. 아 그래?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주셨어요? 그냥 10점 주겠습니다. 10점이요? 네. 제가 크루아상도 진짜 좋아하고 쿠키도 좋아하거든요. 좋아하는 거 섞어서 넣어가지고 제가 10점을 안 드릴 수 없거든요. 저는 한 9점 정도 해가지고 마실 거랑 같이 마시면 10점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먹었던 아망추 그거랑 혈관이 막히지만 막힌 맛 행복하다. 몸에 안 좋은 맛이 있으니까 다시 사 먹을 위한 돈이 있습니다. 아 네, 저도 있어요. 다이어트가 끝나면 같이 또 사 먹으러 가야지.
저는 크루키랑 아망추가 약간 제일 맛있었던 것 같은데 그 두 개 중 하나 고르라면 크루키가 제일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두바이 초콜릿이랑 요아정이 진짜 맛있었는데 굳이 하나를 뽑자면 저는 요아정 뽑을 것 같습니다. 베스킨 라빈스가 맛이 많잖아요. 31개 다채로운 맛은 베스킨 라빈스가 더 맛있을 것 같긴 한데 단 게 아니라 상큼한 게 땡긴다 그러면 요아정 먹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맛만 보자면 그냥 무조건 요아정 시킬 것 같은데 싸고 가까운 거 찾는면 베스킨 라빈스 시킬 것 같습니다. 저는 MG의 중심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 MG죠. 저는 MG가 아닌 이유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딱히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MG라고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막 완전 MG라고 생각은 안 하고 유행도 조금 느린 것 같기도 하고 오늘 여기 와서 아망초랑 그렇게 처음 들어와서 당이 뒤처지지 않았나 MG 중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아정은 알고 있었어? 아 요아정은 알고 있었지. 의무적으로 따라갈 것 같진 않은데 맛있어 보이면 한 번씩 시켜 먹어보고 그럴 것 같습니다. 저도 뭐 맛있으면 찾아 먹을 것 같습니다. 딱히 MG 음식이랑 상관없이 맛있는 게 보니까.